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데이너 김입니다. 시진핑 공산당이 진짜 발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차이나에서 만든 자동차가 정상적인 자동차가 아니죠. 두 가지가 정상적인 자동차가 아닙니다. 첫 번째는 엄청난 지원금을 줘서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가 정상적으로 만든 제품하고 경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지원금을 줘서 싸게 만들어서 팔고 뭐가 나쁠 것이냐 이렇게 얘기하지만은 결국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차이나가 지원금을 줬든 말든 차이나 제품만 팔리고 다른 나라 자동차 안 팔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나라의 자동차가 다 죽어요. 그러면 그 다른 나라 자동차를 만드는 그 직원들이 다 실직자가 되겠죠. 그게 중요한 게 문제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해서 그 나라 자동차가 완전히 죽고 더 이상 자동차를 못 만들게 된다. 그 자동차 패권을 잡았다. 그러면 그때부터 비싸게 팔아서 박살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다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나라도 만들고 저 나라도 만들고 각각 만들어서 비교 우위에 있는 자동차가 팔릴 때 페어, 아주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좋은 제품 팔리고 나쁜 제품은 도태되고 이게 이루어지는데 차이나 제품은 아주 나쁜 제품인데도 불구하고 막 파는 거죠. 이것이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자동차는 현대 공학의 과학기술의 총화지 않습니까? 이것이 많이 팔리게 된다면은 차이나가 세계 패권을 장악할 가능성도 있다. 근데 차이나는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보조금을 줘가지고 불법적인 경쟁을 하는 거죠. 뭐 공정하지 않은 경쟁을 하는 거. 두 번째는 차이나의 자동차 제품은 뭡니까? 커넥티드 카. 인터넷에 연결이 돼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모든 정보를 훔쳐다가 차이나 공산당에 갖다 바칩니다. 전 세계에 차이나의 자동차가 굴러다니는 자동차가 커넥티드 카니까 어떻게 해요? 전 세계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간섭질해오는 그런 움직이는 간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이나 제품을 그 수입은 좋아, 수입은 하는데. 미국이 지금 102.5%의 관세를 때리고 있어요. 처음에 뭐한40% 때리다가 미국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강력하게 나가니까 바이든이 어쩔 수 없이 올린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102.5%도 지금 뭐 북미에서는 안 팔립니다. 아예. 안 팔리니까 어떻게 돼요? 어차피 유럽 그 32개 나라 다 합친 것보다 미국이 더 시장이 커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차이나 자동차를 미국에 팔아야 생존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북미 관세 협정에 따라서 멕시코에서 만든 거는 세금이 아주 저렴하죠. 거의 없다시피 하죠. 그래서 차이나가 머리를 꼼수를 돌려가지고 멕시코에서 자동차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만드느냐? 아닙니다. 차이나에서 부품을 전부 가져가서 조립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메이드 인 멕시코야. 그러니까 세금 매기지 마. 웃기는 거죠. 근데 미국이 속습니까? 안 속습니다. 자, 그래서 우회 수출하기 위해서 멕시코 또는 베트남을 통해서 우회 수출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미국은 거기 속지 않아요. 부품이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를 따져가지고 어디서 만들든 차이나 제품은 철저하게 아주 그냥 관세를 때리겠다. 이런 겁니다. 참잘된 거죠? 자, 지금 미중 패권 전쟁이 경제 전쟁으로 지금 번졌는데요. 이것이 사실 경제 전쟁이 결국 군사 전쟁입니다. 이 현대 산업 최첨단 제품에 다 차이나 간첩이 심어져요. 다른 나라 제품은 이 전자 제품에 첨단 제품에 간첩을 심지 않지 않습니까? 차이나는 태블릿 PC든 컴퓨터든 스마트폰이든 뭐 하다못해 청소기든 다 스파이웨어를 심어가지고 간첩질을 하는 거예요. 그 정보를 밤에 인터넷이 사용 빈도가 떨어지는 시간에 딱 맞춰가지고 다 차이나로 정보를 보내는 겁니다. 간첩질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Understanding US and China Decoupling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차이나를 싫어서 차이나를 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차이나가 저렇게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때린다는 면도 있다는 거죠. 물론 뭐 미국이 때리고 싶어서
도전자를 용납하지 않기 위해서 때리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못된 짓을 하기 때문에 때린다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자, 이 차이나는 이 차이나 군 간부가 쓴 책입니다. 원학은 초한전이 한계를 넘어선 전쟁. 그러니까 뭐 책을 팔아도 그 책에서 이 차이나 공산당의 우월한 점을 강조시켜서 이 사람들을 차이나 편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책. 제품을 만들어도 차이나 공산의 간첩질하는 제품을 만드는 그 제품. 사람을 보내더라도 사람이 그 나라에 가서 뭐잘 살고 이게 아니라 그 나라에 가서 간첩질하는 사람을 보내고. 하는 모든 짓거리가 다 간첩질이에요. 회색 전술. 겉으로 볼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사실은 간첩질이었어. 이런 짓을 하기 때문에 차이나는 절대로 어느 나라에서나 대우받을 수가 없다. 이게 이거죠. 자기들의 이 흑심이 다 들켜버렸어요. 초한전이라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이 초한전 그대로 얘들은 작전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모든 것이 차이나 간첩이다. 이겁니다. 모든 것이 차이나 간첩이다. 이게 현실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쓰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정신 차려야죠. 틱톡 아시죠? 뭐 차이나에서는 더윈이라고 말하고 틱톡이라고 말하는 이거 숏 플랫폼에 그 유튜브 동영상 비슷한 건데 뭐 15초짜리 짧은 숏폼 영상인데 이것도 그 스마트폰에 앱을 까는 순간 그 스마트폰에 있는 모든 정보를 다 중국 공산당이 훔쳐가는 거예요. 이런 앱마저 또이 스마트폰에 뭐이 소리 없이 찰칵 찍는 그런 카메라 앱도 그렇고 또 뭡니까? 그이 사진 편집하는 앱 같은 것도 스마트폰에 깔리는 순간 차이나 간첩으로 바뀌고 이 차이나 간첩들이 하는 짓거리가 끝이 없습니다. 이게 이른바 초안전이에요. 자, 여기 보면은 어저께 제가 방송했던 제목의 간판인데요. 요 스마트 이 청소기입니다. 방바닥 막 굴러다니면 사진 찍죠. 사진 찍으면서 장애물이 있으면 비켜가고 막 이런 거 하지 않습니까? 요것도 밤에는 그 집의 정보를 다 중국으로 보낸다 이거예요. 이게 차이나 간첩이에요. 이러니까 어떤 나라에서도 차이나는 그냥 주적국가로 몰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짓이 그러니까. 자, 이렇게 미중 패권 전쟁이 아주 심각한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어디에 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대한민국은 미국 편에 서야 됩니다. 자유민주 진영에 서야 되죠. 근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뭐이 문재인 정권 때는 뭐100% 차이나 아주 앞잡이가 됐었고요. 윤석열 정부로 바뀌었는데 윤석열 정부는 취임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굉장히 외쳤는데 여전히 중국 편인지 차이나 오랑캐 편인지 미국 편인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5천년 동안 차이나 오랑캐들이 우리나라를 압박하면서 살은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알거지 국가 조선으로 결론 났죠. 자, 우리 대한민국이 미국과 손잡은 지뭐 100여 년, 아주 군사동맹 70년입니다. 이 70년 동안 대한민국은 세계 5대 강국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편에 서야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정부, 정말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루속히 차이나 오랑캐들과 관계를 끊어버리고, 미국 편에 서야 됩니다. 일본은 미국 편에 지금 서가지고 대박을 치고 있어요.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지금 특히 대한민국 국방 외교 분야의 수장들, 야, 진짜 정신 못 차리는 것 같아요. 특히 외교부 장관 같은 자는 보면은 그뭐 누가 봐도 중국 편이라고 볼수 있는 자 같아요. 그런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핵심으로 앉아 있으니 참 걱정스럽습니다. 자, 이건 뭐 솔직히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미국이 관세 장벽 없는 멕시코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물건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조립만 해서 미국에 파는 차이나산 전기 자동차 수입도 차단하겠다. 어림도 없어. 이런 발표를 5월 달에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 이제 차기 대통령으로 저는 확실시 된다.
저는 뭐100% 된다고 봐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자동차 제조업을 다시 미국으로 가져오겠다. 그랬더니 이 바이든이 떨어질 것 같으니까, 아, 우리도 올릴 거야, 이러면서 민주당 정부도 100%를 올렸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102.5%의 차이나 자동차에 대해서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래. 아, 그럼 너 100%해? 나는 200% 올릴 거야.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뭐 베트남에서 만들든 멕시코에서 만들든 그 부품 자체가 차이나 제품이면 다200% 관세 때릴 거야.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래서 차이나에 갔던 이 업체들 완전히 닥쳤던 게 지붕 쳐다보는 격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자, FTA, 북미 FTA에 의해서 여기 미국과 캐나다와 멕시코 간의 거래는 그냥 뭐 내국 거래 비슷하게 세금을 싸게 매기지 않습니까? 자, 근데 여기 보면은, 차이나에서 가장 큰 전기 자동차 회사, BYD죠. 여기가 지금 여기, 완전히 미국 바로 이 국경선에 위치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기아도 여기 있고요. 그다음에 혼다, 닛산, 아우디, 그다음에 또 이게 뭡니까? 여기 어디죠?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다른 나라 기업들은 어쩔 수 없어요. 북미에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미국은 그 물가가 비싸니까 멕시코에서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인정하죠. 그러나 이 다른 나라 업체들은요, 간접질은 안 하잖아요. 간접질은 안 해요. 정상적으로 물건을 만들어서 경쟁을 해서 파는 거지, 차이나처럼 그렇게 이 커넥티드 카, 그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자동차에다가 간첩 소프트웨어를 심어가지고 간첩질은 안 하잖아요. 야, 이걸 보면서 차이나가 얼마나 악랄한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유럽도 지금 완전히 바뀌었어요. 뭐 독일은 가장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썼죠. 유럽의 짱깨. 그러면은 프랑스란 말을 썼는데 지금 유럽의 짱깨는 독일입니다. 완전 독일은 차이나화 돼버렸어요. 뭐 가장 친 차이나적인 나라 어딥니까? 독일이에요. 그리고 독일은 18년 동안 동독 출신 아주 철저한 공산주의자 앙켈라 메르켈이 독일을 완전히 말아먹었죠. 이 러시아 가스 쪽에 완전히 올인해가지고 러시아 가스 없으면 살수 없도록 만드는데 전쟁이 나면서 가스 수입이 안 되면서 독일 사람들 엄청 많이 고통을 당했고 또 물가가 왕창 올라 버렸지 않습니까? 그 철저한 이 앙켈라 메르켈 동독 출신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뭐잘 나가는 것 같다가 이제 박살나고 있어요. 공산주의자들은 그렇습니다. 이번에도 그 EU 집행위원회 회의에서 독일이 엄청나게 반대했어요. 차이나 제품, 차이나 전기차 관세 때리는 거에 대해서. 그런데 뭐, 이, 저기, 유럽 그 국가회의에서 전폭적으로 지지하니까 어떻게 해? 할수 없이 독일이 밀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45% 지금. 45% 관세를 때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근데 45%는 약과예요. 미국은 102.5%인데 벌써. 트럼프가 되면 200% 때리겠다는데. 자,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하게 생산을 하는데 팔리진 않고 그래서 일단 수출로 잡습니다. 유럽 이 부두, 여기 부두죠. 부두에다가 자동차를 산더미처럼 쌓아놨어요. 이렇게 쌓아놓고 팔 때를 기다리는 거죠. 어차피 뭐 차이나엔 더 이상 쌓아놓을 데도 없으니까 일단 수출 처리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는 수출 처리하는 거예요. 안 팔렸는데도 불구하고 뭐 여기 여기 보세 창고인데 보세 적시장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자, EU도 이번 달 말부터 아직은 아닙니다. 10월 말부터 45% 관세 폭탄 때립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시면은 그 멕시코에 있는 그 비아디 공장인데요. 그냥 다 부품 100% 차이나에서 가져와 가지고 여기 조립만 하는 거예요. 공장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뭐 조립하는 것도 공장인가요? 단순히 그냥 차이나에서 갖고 온 부품 갖다 그냥 끼워 맞추는 거예요. 생산? 생산은 아니고 그냥 조립입니다. 조립. 이게 차이나입니다. 자, 그러나 차이나가
진짜 외국에만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에게도 무지막지하게 나쁜 짓을 해요. 이 차이나 인구가 왕창 줄어가지고 코로나로 죽고 뭐로 죽고 해서 뭐 7억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이 CC 카메라가 6억 대가 있답니다. 전 인민을 감시하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실시간으로 감시를 합니다. 이렇게 이 뭡니까? 얼굴 패턴 분석을 해갖고 실시간으로 감시를 해요.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자들이다 이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러니 차이나 공산당이 국민들에게도 악랄한 짓을 하고 전 세계에도 악랄한 짓을 하고 이런 짓을 하는데 이거 여러분 과연 국민들이 인정해 줄까요? 그래서 시진핑 정권은 얼마 안 남았다는 겁니다. 자, 차이나가 끝장나고 그 다음에 이 러시아가 끝장나고 거기에 붙어있는 김정은이 또 끝장나고 그러면 진짜 뉴 월드 오더, 새로운 세계 질서가 올 거로 보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여요. 예, 그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이 진짜 차이나 간첩들 무지막지하게 많이 들어와 있죠. 공자원 자체가 차이나 간첩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주옥파를 추방하라고 이렇게 피켓을 써붙였는데요. 뭐 주옥파라는 여자는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지사장인데 뭐 무지막지하게 한국 사람들 만나요. 한국에 뭐 총리도 만나고 누구 도지사도 만나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요? 총리를 만나고 도지사를 만나는데 이게 쉽게 만나줄까요? 저는 안 만나줄 것 같은데 거기에도 무슨 뒷거래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요. 의심스러우면 이런 차이나 간첩으로 의심받는 여자 만나지 마세요. 총리, 그 다음에 도지사, 뭐 시장 군수 이런 사람들. 물론 뭐 이거는 문재인 정권 때 그랬습니다만은. 자, 그리고 여러분 차이나 간첩센터로 뭐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송파나루에 여기 강 위에 띄워진 배입니다. 이게 무지막지하게 큰 배죠. 이게 뭡니까? 동방명주예요. 이거 빨리 폭파시켜버려야 됩니다. 이거 차이나 간첩센터예요. 여기 우리나라 친중 정치인들 와서 사진 찍고 뭐 별짓별짓 다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자기 간첩센터 아니라고 막 떠들어 제끼더니 도망가 버렸어요. 왜 도망갔을까요? 간첩이니까 도망갔겠죠. 누구나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왕해군이 왕하이진인가? 뭐 얘는 도망가 버렸어요. 지금 없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주옥파는 지금 남아있어요. 어디 있느냐? 주옥파는 광화문에 그 파이낸스 센터 13층인가요? 거기가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지사장 주옥파가 근무하고 있는 장소입니다. 지금 여기 있어요. 지금도. 얘는 도망을 안 가고 끝까지 버텨요. 왕아이지는 도망가 버렸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 주옥파 추방 대회를 했고요. 뭐 비밀 경찰서, 비밀 공작기관으로 누가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여전히 우리는 14명이나 되는 우리 애국 보수 우파들, 뭐 언론사, 유튜버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옥파가 고발해가지고 민사 형사로 고발해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고등법원에 지금 계류 중입니다. 재판을 하고 있어요. 돈도 엄청 들어갔죠. 쟤들은 돈이 많으니까 차이나 공산당이 1년에 대한민국에 2조 원을 대가지고 뭐 정치인 그야말로 뭐 언론인 학자들 다 포섭해서 돈 뿌려가지고 공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얘들은 돈 걱정이 없어요. 그래서 엄청나게 비싼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누굴 선임했느냐? 여러분 저기 이재명이 재판 변호를 하고 있는 그 변호사 사무실 거기를 변호사 사무실로 선임했어요. 주옥파가. 뭐 얘는 뭐 여기 변호사비 우리는 수천만 원 들었지만 얘는 아마 수십억 들었을 겁니다. 14명을 고발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1심, 2심 뭐 얘들 돈 많으니까 대법원까지 가겠죠. 고등법원에서 패소해도 또 대법원으로 갈 겁니다. 보나마나. 이 뭡니까? 이 1심에서는 우리가 전부 다 이겼어요. 고등법원에 지금 계류 중인데 일부는 이미 승소해서 끝났고 저는 아직까지 이제 재판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는 걸 알려드립니다. 자, 그리고 대한민국이 진짜 황당하죠? 아직도
그야말로 이 반역정당, 더불어민주당, 이 진보당이 대한민국 대통령을 탄핵하겠다고 설치고 지금 아주 개망나니 짓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 반역정당,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해산 청원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100만 명 서명을 하고 있는데, 고영주 변호사는 자유민주당 대표기도 하지만요, 대단한 거는 이 사람이 실제로 이 진보당 전신 뭡니까? 그걸 해산시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이 100만 명이 모여서 뜻을 모아주면요, 진짜 더불어민주당 해산시킬 수 있습니다. 왜? 반역정당이에요. 위헌정당이에요. 지금 이재명 이 사법 리스크를 뭡니까? 방탕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고 있잖아요. 국민을 위한 정치를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 이거는 반역정당이죠. 자, 여기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해 주시길 바라고요. 전 세계 전부 다 CCP 아웃입니다. Stop CCP Free China. CCP out of USA. 뭐 미국에서만 그렇습니까? 뭐 월남에 베트남에서도 뭐 심각하고요. 전 세계에서 CCP 아웃이 강력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CCP는 전 세계 공공의 적이 됐습니다. 공공의 적. 그러니까 CCP는 꺼져야 돼요, 이제. CCP라는 하나의 풍선 터질 겁니다. 끝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건 주옥파 추방대를 우리가 이 파이낸스 빌딩, 이 광화문 그 여기 동아일보사 바로 옆에 청계천 그 입구에 그 소라탑이 있고요. 바로 옆에 빌딩이 여기 주옥파가 있는 그 파이낸스 빌딩입니다. 파이낸스 빌딩 13층이 한국 저기 뭐야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 지사장 주옥파가 근무하는 그 사무실이 거기 있어요. 거기서 지금 우리가 집회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파이낸스 빌딩 앞에. 자, 주옥파. 뭐, 다 알기 때문에 소개는 안 하겠습니다. 뭐, 강원도 명예도지사. 최문순이가 이 여자를 명예도지사로 임명했어요. 참, 기가 막히죠? 최문순하고 여기 축구 못 살죠? 이낙연이하고도, 이재명이하고도, 박원순이하고도, 어떤 관계인지는 몰라요. 의심스러운 관계인 것만 분명하다. 이 사람들하고. 여기 뭐 송영길이하고도, 담양군수, 한겨레신문, 연합뉴스, 익산시장, 이수만, 박영선, 아주경제, 이런 데하고 이렇게 MOU 맺고 뭐 이렇게 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거 정상적으로 보이진 않는다. 냄새가 난다. 이런 의심은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여자가, 자, 파이낸스 투데이, 에포크타임즈, 신인균의 국방TV, 이병규 TV, 대인호김 TV, 신세계 TV, 글로벌 디펜스 뉴스, 뭐 이런 언론사 14개를 고발했어요. 1심은 다 끝났고 다 우리가 승소했고요. 2심 고등법원에서 지금 재판을 중인데, 뭐 일부는 이미 끝나서 승소했어요, 다. 그리고 나머지, 우리, 저는 아직까지 고등법원에서 결정이 안 났는데, 고등법원에서 승소해도 얘는 또 대법원 또갈 거예요. 그런 겁니다. 인민일보, 인민망, 한국 대표, 주옥파. 뭐, 자, 차이나 오랑캐 발음으론 저우 위포라고 합니다. 저우 위포. 자, 뭐전 세계에서 차이나 간첩이 어떤 짓을 하는지는 뭐다 알려진 사실이죠. 자, 그것뿐만 아니라 디지털에서 차이나는 정상적으로 국가 발전을 통해서 단계별로 올라가면요, 차이나도 진짜 선진 강국이 될수 있습니다. 근데 얘들은 급해요. 그래서 기술을 훔칩니다. 간첩질을 해요. 그렇게 해서 물건을 만들어서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물건으로 또 간첩질을 하고.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의 주적이 돼버린 것이, 차이나 공산당. 디지털 악마. 그 다음에, 얼굴만 예쁜데, 사실은 악마야. 간첩질을 해. 그래서 미국 국회의원들, 미국 의회 의원들을 막 애인으로 만들어가지고 정보 빼내고 이런 짓거리 하다가, 미국 FBI에서 수사가 들어가니까 잽싸게 상하이로 도망갔어요. 그랬다가 석연치 않게 비행기 추락으로 죽어요. 죽었습니다. 팡팡. 성은 방시고, 이름은 또 꽃다울 방자예요. 성은 모방자고, 방시고, 이름은 꽃다울 방자. 방방인데, 우리나라 말 방방인데, 오랑캐 발음으로는 팡팡이 되는 거죠.
그럼 차이나 공산당, CCP, 차이나 커뮤니티 파티, 중국 공산당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만들어졌냐면 간첩에 의해서 만들어진 나라가 차이나 커뮤니티 파티, 중국 공산당입니다. 자, 차이나 본토를 놓고 국민당과 공산당이 서로 오랫동안 싸웠습니다. 그런데 차이나 공산당이 이 심안나라는 간첩을 심어요. 어디다 심냐 하면은 이 국민당 장개석 그 총통 비서로 심는데 타이피스트로 심어요. 속기사로 심어요. 심안나 얘가 그날 업무 일지를 다 정리한 다음에 두 부를 만들라고 한 분은 이 보고서를 올리고 한 분은 자기가 가지고 나와서 저녁 때 나오자마자 자기 애인한테 전달해. 그럼 애인이 또 간첩이니까 공산당에 갖다 줘. 그렇게 해서 이 심안나라는 여자 한 명 때문에 차이나 본토에서 차이나 이 국민당이 쫓겨난 겁니다. 대만으로. 이 여자가 바로 그 간첩이에요. 간첩 때문에 만들어진 나라가 차이나 공산당이다. 그러니까 전 세계 간첩 뿌리는 건 이들의 그냥 DNA 속에 간첩 DNA가 흐르는 거예요. 어디에 가나 간첩질을 하는 게 차이나 공산당 간첩이다. 이겁니다. 자, 차이나 공산당이 1대1로 하다가 몇조 원이 아니에요. 거의 경단위의 돈을 날려 먹었습니다. 그 돈으로 다 국민들 잘 살게 했으면 좋을 거를 간첩질하고 공작질하고 해외 기지 만들고 미국이 해외 기지가 많으니까 우리도 따라서 해외 기지 만들 거야. 그러면서 이거 1대1로 하다가 경단위의 돈을 날려 먹었고요. 지금도 여전히 돈을 날려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나 공산당은 망할 수밖에 없다. 그런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추베도에도 시진핑을 끝으로 차이나 공산당은 망한다는 예언이 나와 있고 철판도에도 이 네 마리의 흑조. 자, 여기 보면은 모택동, 그 다음에 이 등소평, 그 다음에 강택민, 호금도, 다음에 시진핑인데 다섯 번째 왕인데 뭐 그 사이에도 뭐가 있지만 실제로 왕다운 사람은 이렇게 여기에 이 사람 중국잖아요. 그래서 백우모조, 하얀 깃털을 가지고 있는 습근평이는 아당사 하는데 돌에 부딪혀 죽는데 재산 저변에서 부딪혀 죽는다. 이게 철판도에 나와 있는 예언인데 시진핑이도 이거 알고요. 무진박자의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럼 걱정을 하면은 나쁜 짓을 멈추면 될 텐데 멈출 수가 없어. 공산당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죽어도 못 멈춰요. 나쁜 짓을. 네, 그래서 가는 겁니다. 골로 가는 거예요. 골로 가는 거는 이미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이 종북주사파 종중사대주의자 빨갱이 공산당 PDNL 이런 자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지금 아주 대놓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사기 탄핵의 재미를 봐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박근혜 탄핵을 했던 자들 우리 62명을 분명히 그 배신자들을 기억해야 되고요. 지금은 그때보다 확 달라졌죠. 지금은 8명만의 배신자만 나오면 우리가 탄핵 당할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이 김건희 여사 그 탄핵 저기 뭡니까 특검, 그 다음에 해병 특검에서 당론으로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4명의 배신자가 나왔어요. 예. 당론으로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4명의 배신자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4명의 배신자 우리 분명히 반드시 찾아내서 응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 뭐 행안부 장관 탄핵해가지고 개망신 당했고 지금 이준숙 그 방통위원장 탄핵해서 지금 또 망신을 주고 난리를 치고 있지만 국민 여론은 들끓고 있죠. 절코 저들은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당 대표라는 자가 민주당의 간첩 같아요. 누가 봐도 민주당 간첩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하고 싸워줘야 되는데 얘는 민주당을 도와주고 대통령실을 목숨 걸고 공격하고 있는 자가 누굽니까? 한동훈이죠. 한동훈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대깨문 문고로 소리 출신 이 최소용이가 만들었어요.
내가 한동훈이가 중앙지검 3차장 할 때부터 대깨문 문고로서리 이 최소영이가 얘를 여론조성이라는 이름으로 띄웠어요. 깡통 한동훈이를 그야말로 보석 상자로 만들어서 띄웠습니다. 그래서 얘가 한동훈이는 고마워서 얘를 국힘의 싱크탱크인 여의도 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좀 꽂아놨어요. 그래서 얘는 국힘의 싱크탱크 여의도 연구원에서 한동훈을 위해서 목숨 바쳐 일하고 있죠. 그리고 여의도 연구원을 완전히 장악해서 점령군 중대장처럼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누가? 되깨문 문구로서리 최소영이가. 그리고 한동훈이는 나의 화양연화 시절은 문재인 정권 초기에 나의 화양연화 꽃피고 세우는 계절이었어. 그때 나 좋아하더니 왜 지금 날 비판하세요? 나왜 반대하세요? 나 좌파예요. 이거를 한동훈이가 국회에서 아주 대놓고 떠들었지 않습니까? 화양연화. 화양연화 하시면 바로 한동훈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민주당 간첩인 거죠. 간첩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총선할 때, 저기 뭐야, 국민의힘 후보들 하나하나 컨설팅 해주고, 이거 하는 게 여의도 연구원인데, 그거 하나도 안 하고, 한동훈이 여론조성, 한동훈이 공작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총선 백서를 공개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한동훈이 죽어도 총선 백서 공개 못하고 있어요. 이거 까지면 그냥 한동훈이 골로 가는 거래요. 그래서 공개 못한대요.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누가 봐도 우파 진영에 숨어든 좌파 간첩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제 주장이 무리가 있나요? 대깨문. 문재인의 대깨문 문구로서리가 만든 가상의 영웅이에요. 실제 영웅도 아닌 깡통인데 영웅으로 만들었어요, 얘가. 그래서 얘를 여의도 연구원의 연구위원으로 꽂았고요. 그래서 선거 때그 후보들을 지지해야 될 지원하고 그런 문서를 만들고 그런 전략을 수립해야 될 여의도 연구원이 각 지역 후보들한테 하나도 도움을 안 줬어요. 오로지 한동훈이만 도와주는 그런 연구를 했던 겁니다. 이거 이적행위 아닙니까? 국가로 말하면 이적행위나 여적행위는요, 사형이에요. 근데 여기 뭐 국가는 아니고 정당이니까 그러지 못하겠지만은 당연히 국민의힘 당대표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충분한 개연성을 갖고 있는데 총선 백서를 공개하지 않아. 목숨 걸고 공개 안해 한동훈이가. 이것만 가지고도 한동훈은 쫓아내야 됩니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번에 네 명의 반란투표 던진 배신자 놈들 반드시 우리가 잡아내야 되죠. 박정훈, 장동혁, 김영동, 한지하, 김소희, 김혜지, 박정화, 정성국. 8명 중에 4명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반드시 끝까지 찾아내서 이들을 반드시 응징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재명이가 지금 뭐 깜빵 안 가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고 있는데요. 자, 그래도 강력하게 재판에 임하고 있는 박상영 검사를 지지해. 박상영 검사를 탄핵한다니까 웃기잖아요. 그래서 박상영 검사 같은 영웅을 우리가 결사 수호하겠다. 이런 자체, 그러는 이렇게 주장하는 의로운 시민들이 스스로 막 이제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박상영 검사 지키기 단체를 만들었을 정도니까 국민들의 여론이 어떤지를 이재명이 알아야 되는데 이재명은 알아도 상관 안 해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성경이 양심이에요. 성경대로 합니다. 하지 말라는 안 하고. 그죠? 근데 악을 숭배하는 자들은요, 악이 선이에요. 그래서 저기, 이 뭡니까? 따오란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그 노래 뭐죠? 나찰해시. 나찰해시라는 그 이상한 나라에 가면은 정상적인 사람은 아주 찌질이가 되고요. 그리고 미인은 추녀가 되고, 미남은 추남이 되고요. 그리고 양심 있는 사람은 악마가 돼버리고요. 악마 같은 놈은 영웅이 되는. 그러니까 공산주의를 신봉하고 그런 자들은요, 나쁜 짓이 영웅이에요. 이재명이 뭐 전과 사범이든 뭐든 아무 상관없어요. 이재명, 그다음에 김혜경, 그들이 저지른 죄, 범죄, 뭐 그런 의혹이 걔들한테는 영웅으로 보이는 거예요. 문재인이
그 저지른 수많은 범죄 행위가 걔들한테 영웅으로 보이는 거예요. 참 기가 막히죠. 이런 것이 바로 이 양심 없는 자들이 보는 영웅관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대인의 김 채널 오늘 후원해 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상 선생님, 인재주님. 이분은 뭐 영어로 써놨는데 아마 차이나 교포 같아요. 영어로 써놨는데 한국식으로 읽으면 인재주예요. 이분도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조영상 선생님, 인재주 선생님 두분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대인의 김 채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십시오. 소득 없는 채널에 후원해 주실 분들은요, 농협 204065-56197694입니다. 농협 204065-56197694. 자, 오늘 두분 후원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충성.